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예레미야 4장 10절 비페롤 이하의 말씀으로 사무친 먹먹한 가슴 뻘건 노을이 되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심중을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19절에 슬프도 슬프고 아프다 그럽니다. 왜요? 자식을 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온 거예요. 자식을 때리고 자식을 교훈하고 발쩍발쩍 뛰면서 기쁘다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 그 말을 하지 말 건데 이렇게 자제를 했으면 하는 마음을 하죠. 그것이 뭡니까? 사무친 먹먹한 가슴입니다.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섯 왕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뻘건 노을이 되고 맙니다. 노을은 그날을 정리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정리하는 사인입니다. 뻘겋게 물들어서 이제 캄캄한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무친 마음, 엄청나게 겁을 많이 주면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저도 여러분도 이 먹먹한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남들처럼 1250만 명이란 넓은 길로 가서 그저 내 행복, 내 것만 주장하고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 마음이 늘 먹먹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그죠? 지금 시대도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적으로 죄를 지적해 주지 않고 괜찮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지요. 예레미야 20장에는 바스올이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죠? 유다에는 평강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힙니다. 이 시대에 영적으로 귀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다 모함을 당합니다. 그저 평안하고 축복 설교하고 원만하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죄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죄를 이기려면 죄의 깊이 침투한 나의 속성을 파악해야 돼요. 인간은 죄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아파요. 죄의 말은 굉장히 달콤해요. 그래서 거기에 초청합니다. 왜요? 괜찮다고 갑니다.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냐라고 28장에 나옵니다. 하나냐. 이 하나냐는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29장에는 스마야가 나옵니다. 스마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다 편지합니다. 예레미야는 가짜라고.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왜곡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독한 말씀의 칼날을 대지 아니하면 나는 이 가짜 거짓 선지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거울입니다. 거울을 비춰봤을 때 우리 얼굴에 죄악이 스며든다면 그 죄악을 물리쳐야 돼요. 그죠? 꼭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친 먹먹한 가슴 멀건 노을이 되고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4장 10절 비페를부터 강의에 들어갑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가짜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는 나이다. 칼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벨론.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이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의 전생애를 보면 바벨론이 준비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암, 어떤 분은 돌연사, 어떤 분은 교통사고, 그죠? 어떤 분은 폐병. 이렇게 상담을 해주다 보면 이렇게 와요. 근데 지금 그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냥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하시는 분들은 무슨 근거가 없어요. 몇 번 빌었느냐에 따라서 편안을 느끼고 살아가요. 정한손을 어디다 떠놓고 몇 번 삼보 일배를 하고 몇 번 절을 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몇 번 예배드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는 걸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돼요? 말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돼요. 그죠?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그럼 다 가르쳐주잖아요. 왜요? 아, 자식이니까요. 네? 그럼 안 가르쳐준다? 그럼 회개를 해야 돼요. 음성이 안 들리니까. 네? 음성이 안 들리니까. 라마제 웨리 예루살라임. 이 백성을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을. 자, 라함은 백성입니다. 불불리 전치사 리, 정관사 장모마, 명사 남성 단수인데 불불리 전치사 리어면 누구누구에게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2 at 4, 그죠? 그 불불리 전치사니까 이제 아직까지 하나님하고 남유다 백성하고는 분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죠? 분리가 됐으면 이제 지옥으로 가겠죠. 분리가 되면 이제 간섭하는 사이가 아니면 신앙생활은 간섭을 받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성경이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는 성경에서 발췌해서 삶의 거울로 보아주면서 적용해 주는 것을 개인적인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에? 그 정관사 장모마니까 이 백성은 어떻게 되길 원해요? 영원히 같이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장모마니까 단모마면 지금 그냥 절하게 거절하고 가시길 원하겠죠. 명사 남성 단수니까 그분이 그분 하나님이 원형은 임입니다. 암암매설에 됐습니다. 합치다 집합하다. 백성은 일단 오늘 보니까 단수입니다. 여러 명이 모인 것을 백성이라고 그러니까요. 에? 그래서 합치다 집합하다 이게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다.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다. 가리워지다. 어둡게 되어지다. 빛을 잃다. 이것이 백성의 계시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스다롯 죽음을 이긴 신, 바알, 풍요, 돈, 재산, 다산, 자식을 많이 낳는다.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한테 구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찾아간 거예요? 바알한테 찾아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지금 갔어요. 어둠이 되어서 갔어요. 가리워져서 갔어요. 빛을 잃고 갔어요. 가서 하고는 왔는데 그 뜻을 몰라요. 그러면 내려오다가 너 그거 성겨서 뭐 깨달았니? 하나님이 물어보면 깜짝 놀라야 되는데 그 소리도 못 들어요. 그저 처방 내려지면 상처만 받아요. 누구한테요? 예레미야한테. 젊은 것이 헐짓도 없어서 이러고 도로 다니느냐고. 스무 살 먹었으면 스무 살 먹은 것답게 살아가라고. 말은 맞는데 영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그 백성입니다. 아제 왜 리 샬라인. 그죠? 그리고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사람들. 레모트 샬람 이후에 이르기를 불행이 종료될 것이다. 직역은 이거예요. 에? 레모트는 이르기를 말씀하시기를 그런 뜻입니다.
샬람 이후에는 가장 가까운 직역을 하면 불행이 끝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거기서 의역을 하면 평강이 있을 것이다. 편안이 있을 것이다. 의역은 평강이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한 거죠. 가짜 선지자들이. 여러분, 개인적인 고난이 왔으면 하나님이 왜 고난 줘야 되는지 이유를 내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근데 나는 이유도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냥 어디 가면 해결된다고 믿고 우상을 섬겨요, 지금요. 산당에 가면, 바알과 아스다롯에 가면 해결된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기도가 우상이에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운데 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깨끗하다가 사이에 낀 오물이 없다 해서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카타로스, 헬라어.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욕심이 있기만 하나님 뜻을 못 봐요. 폐기물이 껴요. 폐기물이. 하나님은 그것을 버렸어요. 폐기물로. 그런데 나는 그것을 갖다가 갑으로 쳐요.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가 우상이에요. 왜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 기도는 프로슈 코마니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미리 바치다. 자기 자신을 미리 바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럼 나를 바쳤으면 못 바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마귀가 되게 무서워요, 저를. 왜요? 주님한테 순교까지 한다는 마당에 뭐는 못 오겠어요. 그럼 마귀가 와요, 안 와요? 못 와요, 무서워서. 근데 좋은 거 지키자고는 마음이 있으면 마귀는 금방 와요. 왜요? 그거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디다 가르쳐줘요? 마음에다가 숨기자고 그래요. 환경에다가 숨기면 찾아가니까 마음에다 숨기는 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이분이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야.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진 찍어서 제출은 못해. 왜요? 마음에다 숨겼기 때문에. 에? 마음에다가 숨겨놓으면 누가 찾아오냐면 마귀가 찾아와요. 귀신이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와요. 떼비, 떼어몬, 떼아비리 찾아와요. 그러면 점점 기도를 마귀가 이용하니까 너그러워지겠어요? 강팍해지겠어요? 아주 강팍해집니다. 목소리는 져서 다녀. 근데 얼굴은 아니요. 얼굴은 점치는 사람 같아. 자꾸 저희들이 성화가 되어지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에? 자꾸 얼굴이 환해지고 얼굴이 수심이 없고 에? 얼굴이 형통하는 영이 있고. 왜요? 내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내 것을 주세요. 에? 내 것이 있으면 내가 그걸 아끼려고 그래요. 에? 꼭 깨닫기 바랍니다. 에? 그래서 레모트는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이에요. 이루시기를. 볼볼리 천치달리 동사 가령 부정사 연계형. 그러니까 레모트는 아마르예요. 명령하다, 축하하다 이런 뜻이에요. 명령을 받아들이면 무엇을 만들어주셔서 축하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명령한 그 자체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축하받을 일을 안 해요. 동사 칼령이니까 스스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거를 갖다가. 그런데 이 마당에 왜 지금 망하느냐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샬람, 평강이 명사 남성 단수. 직역은 불행이 종료되다. 불행이 끝나다. 안 되는 것이 이제 되다. 그죠? 네. 슬픔이 끝나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은. 네? 아니, 슬픔이 끝나고 불행이 끝난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또 겁나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네? 왜요? 우상 숭배하는 분들은 믿음이 없어요. 형식을 추구하고 그 형식을 믿고 가니까. 우리는 형식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뜻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에?
그래서 샬람, 이 샬람은 샬, 원형은 샬롬입니다. 샬람이라는 자동사, 타동사 유절이 됐어요. 불행이 종료되다, 슬픔이 끝나다, 안 되는 것이 되다, 온전해지다, 안전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후에는 하야입니다. 부정사, 절대형, 연이 뭇뭇이 되다, 뭇뭇을 이루다, 뭇뭇을 채우다. 여기서 누가 뭘로 왔다고 하죠? 예호바. 하나님이신 예호바를,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그 뜻이 부정사, 절대형, 연계형, 하야예요. 뭐뭐지 되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우상 숭배했던 속성을 다 버리려면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 왜요? 금방 믿으라면 안 믿어져요. 아까워져서. 그거 노라면 안 놔줘요. 이거요. 왜요? 아직까지 보고 믿는 신앙이냐. 도마. 보고 있는 신앙이에요. 교제하는 신앙이 아니라 보고 믿어요. 보고 믿어. 맛있는 거 갖고 왔네. 그러면 그때서 일어나. 그래서 피엘 영혼은 안전하게 하다. 복구하다. 안전하게 하다는 강함 능동형이라고 하죠. 피엘 영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능동, 능동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줘야 되겠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을 줘서 부요하게 만들면 저를 위해서만 살아가니까. 믿음으로 주시면 누구를 위해서 지금부터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풀어라, 베풀라, 손해봐라, 나눠라, 이런 것이 다 주님 뜻이잖아요. 예? 근데 수전노 믿음이면 이게 풀어요, 안 풀어요? 가지고 있다가 약도 못 사먹고 죽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복구하다, 반환하다, 보답하다, 보상하다. 이게 피엘령이니까 이제 너희들이 신앙이 회복되면 강한 신적 능동사역형으로 피엘령을 고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주 어떤 계획이에요. 아주 강력한 계획이에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복귀해주고 반환하고 보답하고 보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부활령으로는 서약이 이행되다. 부활령은 강압수동형이라고 그랬잖아. 신적 강압수동형. 하나님의 예언을 뭘 준다고 했으면 그냥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불행이 없어지죠. 그래야 걱정이 없어지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희필령으로는 완성하다. 능동사역형 희필령으로. 네?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호팔령은 친구가 되다. 호팔령은 수동사역형이에요. 주님하고 우리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프렌즈. 프렌즈는 프리에서 그랬다고 했죠. 비밀이 없는 사이. 자유롭게 말하는 사이. 갖다가 쓰는 사이. 그럼 주님 부족해요. 그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다. 여기서 9장 4절. 안전하다. 이사야 41장 3절. 친구. 예레미야 38장 22절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예. 있으리라. 그렇게 된다고 그러셨는데 라켐 외나케 아 헤레브 너에게 그러나 그것이 닿았다. 뭐가? 칼이.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칼이 닿았다는 거예요. 칼이 뭐예요? 바벨론 심판. 바벨론 심판.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칼이 지금 다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설교만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의도가 아니라 독립심을 길러주는 거예요. 독립심. 그죠? 내가 지금 슬프면 영권이 떨어져서 슬픈 거거든요. 내가 고까우면 영의 양식이 떨어져서 고까운 거거든요.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다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알 산당에 가고 아세라 산당에 가면 교제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거기서 몇 번 절하고 여사제하고 간음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줄기러 가는 거예요? 그냥 줄기러 가는 거예요. 줄기러 갔다가 여사제가 별로 못생겼으면 또 시험 들고 오겠죠. 나 재수 더럽게 없네, 이러고. 어? 그러면 예배드릴 때
말씀이 칼이 되어서 내려온 말씀을 받으면 상처받잖아요. 하나님은 마귀를 수술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는 아멘으로 합니다. 아멘이 되어지면 마치가 되어집니다. 속상하지 않습니다. 아멘을 하면 꼼짝 못하고 마귀라는 놈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에? 고깝지가 않으니까, 의심이 안 들으니까. 에? 라켐은 너희에게, 그죠? 왜나케 아, 그러나 그것이 닿았다. 에겔 칼이 칼합니다. 칼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원형은 헤레브입니다. 하라브에서도 유래됐습니다. 메마르다 마르다 황폐케하다 파괴되게하다. 그러니까 칼이라는 게 뭐예요?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뭐가 가난해져요? 믿음이 가난해졌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각사각사각사각하니까 그래서 다 잘 된다고만 해야 돼요. 어느 때도 잘 된다고도 시험 들어요. 왜? 자기도 알거든 안 될 거를 지금. 에?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에? 아 내가 조금 이상하게 졌구나. 달래지는 거 보니까. 꼭 깨닫기 바랍니다. 에? 자 그래서 파괴되게 하다. 니팔령으로는 황폐케 해지다. 단순 수동형. 니팔령은. 응? 뭐요? 환경이 오면 그냥 포기하는 거야. 어려운 환경을 그냥 포기하는 거야. 포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응? 기도는 다 바로 정돈하다. 아, 하나님 것, 내 것. 하나님 시간, 내 시간. 그죠? 정돈이 잘못되어지면 교통사고가 나요. 부딪혀요. 그 다음에 서로 파괴하다. 사막이 되다. 에스겔서 6장 6절. 이제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이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맹숭맹숭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을 요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래요. 요리는 어떻게 하냐? 아, 간이 안 맞는구나. 내가 말을 막 하는구나. 내가 통명스럽구나. 아, 씨도 내가 친절함이 전혀 없는데 지금 죽으면 지옥 가겠지? 어떡하지? 여러분, 복음의 칼날은 나한테는 냉정하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남한테는 냉정하게 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4452 보면 안 돼. 그때 주님이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에? 남에게는 4452 해줘서 용기를 줘갖고 소망으로 이끌어야 되지만 나는 냉철하게 회개가 되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사막에는 하나님 말씀을 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갖고 실천할 때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는 뭘로 나타내느냐? 첫째는 감정이고 둘째는 지혜입니다. 네? 은혜 받으면 감정을 어떻게 줘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은혜 받으면 위로가 없어져요. 방법이 보이지. 위로는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위암인데 위염이라고 하니까. 진짜가 위암이거든요. 근데 이분 위암이라고 하면 뒤로 넘어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위암이라고 못하고 위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칼, 한제, 난리, 화염경. 칼이니까 막 복을 잘라버리죠. 은혜를 잘라버리죠. 한제니까 내가 심은 곳에 뭐요? 눈이 내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농작물이 돼요? 안 돼요? 죽어요. 내가 계획 세운 것에 다 한제를 내려버려요. 왜요? 우상 숭배한 대가.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럼 지금 제가 뭐를 어떻게만 합니까? 이걸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폐허로 만들다. 버려지다. 약탈하다. 황폐한 지역. 황폐한 지역.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웨나케이 이르렀나이다. 칼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르렀나이다. 계속 용법 접속사 왜? 그러니까 계속 그런 감동을 줬어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감동이 좀 안 좋구나, 감동이 안 좋구나, 얼른 결단해야 되잖아요. 네. 네? 계속 용법 접속사니까. 네? 동사 가령 완료. 이제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 이르렀는데 전에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얘기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재앙입니다. 네? 전에 권면해줬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의 고난입니다. 칼령이니까 스스로 온 거예요, 지금요. 자기가 부른 거예요. 명사 남성 단순이니까 힘이 세요. 아주. 네? 원령은 시필, 고전 히브리 가보니까 영혼의 곤고함이 찾아오다. 그죠? 이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영혼의 곤고함이 찾아오다. 생명이 음부에 가까워지다. 자신의 소유를 주고 함께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다. 이게 이르는 거예요. 원령은 낙하입니다. 예, 이르렀다. 이거 원령은 낙하. 원령을 제가 불러드리지 않고 이거 붙였네요. 원령을 낙하. 미완료 부정사. 미완료 부정사니까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이거는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뭘 보니까? 전의 신앙을 보니까. 전의 신앙을 보니까. 과거의 신앙의 결과가 현재의 환경이거든요. 에? 과거가 고쳐지지 않으면 현재의 환경은 좋은 환경이 없어요. 그죠? 에. 그래서 심하게 건드려 닥해하다. 치다 때리다. 니팔령으로는 습격당하다. 니팔령은 단순 수동형이라고 그랬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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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부도 맞은 거예요. 집사님 회개 좀 하죠. 집사님 기도 좀 하죠. 집사님 봉사 좀 하죠. 그랬는데 바쁘다고 하는 거예요. 니팔령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쁜 천사들을 다 준비를 해놔가지고 나도 모르는데 지도 새도 모르는 새 와갖고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게 다 한 거란 말이죠. 에? 무슨 주의로 갔는데요, 이 사람은?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이런 괜찮다고 해줘야 돼요? 진짜 처방해줘야 돼요? 진짜로 처방해줘야 돼요. 에? 진짜로 처방해주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인기가 없어져. 예, 10의 1조 안 해도 된다고, 이래야 인기가 있는데, 그럼 10의 1조를 안 해도 된다고 하면 10의 1조였던 거 다 창세기 12장 다 빼야 돼, 이거 다.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 에. 군대에 의해 맞다. 군대가 침범하다. 그죠? 그 다음에 형벌과 고통을 가하다. 피엘령은 이건 거예요. 에? 그런 게 지금 온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왔어요. 아드 안나페 시. 그 생명까지 죽음으로 그냥 10절 보니까 죠 칼이 생명에 이르는 나이다. 칼이 생명에 이르렀다는 거죠. 직역은 그 생명까지 안나 네페시. 원형은 네페시입니다. 그죠? 네페시. 자, 정관사 단모음하여. 단모음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금방 해결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어둠의 권세한테 지배받은 사람은 회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둠의 권세를 현대적인 용어로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뭐냐? 주님의 참뜻을 모르고 그냥 예전에 성화되지 않고 처음 부를 때 그 마음 가지고 계속 오는 거야. 에? 그걸 조직신앙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밀한 행위. 그럼 어떤 분 하나님의 은밀한 행위를 20년 하신, 20년 지금 하나님의 은밀한 행위를 하고 계시게끔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예. 성장이 안 됐죠, 성장이 지금. 명사 여정 단수입니다. 생명이. 그죠? 생명이. 자, 원형은 네페시, 어머니역은 나파시, 겉세게 숨시다. 숨이 가쁘다. 이 생명은 그런 거예요. 겉세게 쉬시는 거예요. 고전 히브리어 가보면 한숨을 돌리어 원기를 회복하다. 이게 생명이에요. 한숨을 돌리어 원기를 회복하다.
그러니까 원기가 회복이 한숨을 돌려서 원기가 회복이 되어져야 영적인 판단을 해요. 에? 몸이 아프면 건강한 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을 돌리다, 평안하다, 쉬다, 그 다음에 느낌이나 행동 양식, 이게 생명이에요. 느낌이나 행동 양식. 뭐를 느꼈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밀착되면 예수님의 뜻을 느끼고, 마귀하고 가까워지면 마귀의 뜻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생명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 인내. 여기서 6장 11절. 향기로운 냄새. 잠언서 27장 9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살아가면 향기로운 냄새를 가지고 살아가겠죠. 말에서 행동에서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래요.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왕 사무엘상 17장 5절 중심, 왕하 4장 27절. 그 다음에 성품, 왕하 23장 25절. 그 다음에 소원, 잠언서 11장 3절.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있으면 꼭 뭐가 있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요. 생명하고 영하고 같이 번역된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기운, 기력, 욕기서 6장 11절. 그래서 뭘로 하느냐? 의지, 이해력, 지력, 잠언서 19장 2절.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의지가 있고 이해력이 있고 의지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뜻, 창세기 3장 8절, 마음, 창세기 27장 4절, 영혼, 사사기 5장 21절,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로 가죠.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의 전한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절하기 오염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렴도 아니며. 자,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에트 아히 예샤메르. 여기서 이제 뜨거운 바람이라는 걸 설명합니다. 여기서 뜨거운 바람은 시로코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시로코. 시로코는 이탈리아 시칼리아 섬에서 부는 지방풍을 말합니다. 지방풍. 열풍으로 올리브 포도와 같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끼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3월달부터 7월달까지 부는 바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피와 함께 부는 이 바람은 토사를 많이 포함해서 이렇게 내린다요. 그러니까 황토를 이렇게 황토 바람을 일으켜서 이렇게 농작물이 떨어지고 이렇게 그 만든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지중해 주변 유럽, 아프리카, 그리스, 스페인, 남부, 프랑스,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알제리 등에서 부는 고온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시작되는 이 바람은 지중해에서 수분을 얻어 호우를 가지고 봄부터 여름까지 불어오면서 북아프리카 고기압과 지중해 저기압 사이에 만나가지고 발생해서 24시간 동안 지속적인 풍속을 내리면서 비바람을 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다 떨어져 안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그냥. 싹쓸이 떨어져요. 예? 그러면 이 시로코 바람이라는 것이 오늘 보면 본문 성경에는 원전에는 그렇게 나와요. 루아흐 차흐입니다. 루아흐 차흐. 그러니까 이 뜨거운 바람과 함께 황토와 함께 비가 쏟아지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농작물도 살 수가 없고 사람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오는 이 강력한 남유다를 공격할 수 있는 이 바람을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온이 40도나 된다고 그래요. 기온이 40도. 에? 밤낮 할 것 없이 우리는 30m만 돼도 열대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호세아서 12장 1절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 그것이 오늘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뜨거운 바람이 지금 준비되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자녀. 에? 지금 이 시대라고 예레미야 시대하고 다르겠습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보다 더 우상 숭배를 하죠. 무슨 우상 숭배? 안 보이는 우상 숭배. 이때는 공개적으로 했지만 마음속에 숨긴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아요. 마음속에 숨기면 능력이 임한 지도자 얘는 몰라요. 그냥 사정이 그렇다고 하면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면 그 사정 듣고 싶어지도 않아요. 골치 아파서. 에? 근데 주의 종들은 그 사정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불러서 상담을 하고. 에? 그것이 참종이라는 거죠. 왜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냐? 양 관리를 잘해서 왕 삼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축산과 나오지도 않았어. 수의사도 아니여.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야. 너 왜 눈이 이렇게 짐벙거리냐? 응? 이거 따가지고 이렇게 지쳐가지고 이렇게 발라주고, 근데 안 나서면 또 처가해주고, 임상실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니 양이 잘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환장이 그래. 매, 매, 이렇게 쫓아다닌 것 같아. 쫓아다닌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면 쫓아다녀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잘 쫓아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루하흐, 차흐. 그죠? 이 바람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뭐 재산이 많은 분들은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시겠죠. 예? 왜 그렇습니까? 최후의 통첩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꼭 저도 여러분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에트 하히 예샤 메드. 그죠? 그때에 그것이 말하여질 것이다. 그때 합니다. 볼볼리 전치사 빛 정해놨어요, 지금요. 그때로 정해놨어요. 어떤 때? 이제 43년 후에 정해놨어, 지금. 지금은 안 일어나는데, 그거 일어난 것을 크로츠업을 시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크로츠업을 시키니까 회개가 된 사람은 진짜 겁나서 회개를 해요. 준비가 된 사람은. 근데 우상이 너무너무 물들었던 사람은 회개를 해요, 못해요? 에이, 하나님이야, 그랬지. 그렇다고 안 했는데. 다 다른 교회들은 다 그렇지 않던데, 이렇게 가요. 거짓 선지자의 설교인데. 근데 불분리 전체다 빼니까 이제 망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안 정해놨어요? 정해놨어요, 지금. 그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어떤 속으로? 뜨거운 바람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농작물이 하나도 안 되고 집안이 풍지평판을 주는 거기로 들어가게 했으니까, 지금. 그러면 회개하면 거기서 나오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관사 장모음하니까 이때 망하고 나서 암묵기 가가지고 조금 회복됐다가 예수님 때 조금 회복됐다가 70년대에 망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지 40년 후에 망해갖고 1948년 동안 장모마야. 그때서부터 뜨내기로 살아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피난을 가요. 예? 근데 하나님이 혈통적인 택한 백성들이니까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요. 과학자들, 갑부들 1%가 다 유태인들이래요. 네, 경제인들 1%가. 그러니까 정관사 장모음 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어는 광야 생활한 거예요. 명사, 여성, 단수. 그치? 섬세하게 적여놓은 거예요. 원형은 에트. 아다 할머니 어근에서 유래가 됐어요. 네. 정한 시간, 기회. 정한 시간 기회인데 이게 뭐냐? 지나가다, 가로 건너가다, 가게하다, 장식하다, 꾸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지금 장식하고 꾸미고 정해놨어요. 왜 정해놨어요?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보통 지독한 게 아니거든.
그냥 어지간하면 해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어그네져야 돼서 지금 바로 이 시간, 그런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시간, 사건들, 일의 변천.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계속 일이 변천되면서 해결을 안 하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장모하니까, 하이, 예샤, 매드. 그것이 말하여질 것이다. 말하다. 예샤, 매르. 아마르에서 이랬다고 그랬죠. 명령하다, 축하하다. 니팔령이니까 신적 단순 수동형.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라하마체, 웨리, 예루살렘. 그죠. 이 백성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에게, 백성은 금방 했고요. 루하우 차우 쉐페인, 뜨거운 바람, 벗어진 높은 곳들, 직역은 이거고요. 의역은 헐벗은 산의 뜨거운 바람. 그 헐벗은 산에서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지, 막아주는 게 없죠. 어디서 오니까 금방 말씀드렸죠. 이탈리아, 시찰리아 섬에 있는 이 헐벗은 산에서 헐벗었으니까 바람이 막아져요? 안 막아져요? 안 막아져요. 누가 중보기도도 안 해줘. 이제 관심도 안 가져줘. 멘토도 안 해. 부르지도 안 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지도 안 해. 왜요, 이제? 하나님이 영을 걷어가서. 그전에 엄청나게 그전에는 괴롭혀서 머리 아파. 고쳐. 이렇게 했어요. 그전에는 참 이게 힘들었어. 머리 아프다고 해서. 근데 이제 머리 아프다고 얘기도 안 해. 왜요? 뜨거운 바람이 왔어, 이제. 바벨론을 풀었어. 에? 혼란에 빠져갖고 다 쳐부시는 바벨론을 그냥 풀어놨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강박한 영을 넣었어요. 그러면 내 가족의 강박하면 나 해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아,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왔구나. 전하,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 해결시키길 바랍니다. 에? 어제 그분이 아닌 거야. 왜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생활 적용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예? 시키는 것만 순종했고 어떻게 됐어요? 내가 알아서 순종을 해야지. 여러분, 약 먹는 거 순종하지 않으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꼭 먹으라고 해서 먹으면 안 고쳐져요. 뜨거운 바람. 뜨거운 바람은 나를 엄청 괴롭히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 나를 엄청 괴롭히는 사건. 시로코를 말하는 거예요. 시로코. 시로코란 말이 고난의 열풍이란 소리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황토와 비와 이런 걸 내리면 조금 시원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뜨거운 거야. 황토까지 섞여서 내리는데도 루아흐 바람이 그죠.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원형은 루아흐. 어머니어근도 루하우, 바다 루하우입니다. 불다, 숨을 쉬다, 냄새 맡다, 느끼다, 이런 어근이 소리해졌어요, 바람은. 바람은 불어오죠? 그 다음에 냄새가 바람입니다. 예? 냄새가 바람이에요. 왜냐면 이게 루하우라는 말이 영으로도 번역됐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변질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순종을 참 잘했어요. 근데 사탄의 영이 들으면 순종을 잘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헌헌적만 하고 마음의 공간에다가 다 감춰놨어요. 네. 그러니까 안 하고서도 그냥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하고서도 했다고 그러면 마음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감춰놨으면 실질적으로 알리바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맞다, 불다, 기뻐하다 그런 어근에서 유래가 돼서 뭐냐, 바람, 영혼, 성품, 생기, 생명, 정신, 하나님의 영, 노, 의심 이런 걸 번역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네? 화가 나고 의심이 되고 이런 속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차흐, 뜨거운, 뜨겁다,
형용사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게 고단함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 미지근 놈은 뜨겁다고 안 하죠. 좋죠, 먹기가. 에? 원령은 차흐, 어머적은 차하흐. 두 가지입니다. 밝아지다, 희어지다, 햇살에 비치다, 반짝반짝 빛나다, 눈부시다. 이게 뜨거운 겁니다. 이게 뜨거운 거예요. 현혹시키다. 이게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빛나다, 하얗다, 햇살이 비치다, 밝은, 분명한, 명암, 명료한, 이것을 이제 차흐라는 뜨겁다, 그 유래돼서 뜨겁다, 시다, 명백하다, 이런 걸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쉐피힘, 그죠? 헐벗은 산에서, 그죠? 직역은 벗겨진 높은 곳들로부터, 예. 산이 민둥산이다 이 말이죠. 이게 바위산이다 이 말이죠. 왜 바람을 막아줄 수가 없이 그냥 꽉 방패막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때 내 편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연단이 그냥 흡입력 없이 나한테 그냥 탁 다가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거를 스톱 하고 이렇게 못 해주는 거예요. 정보를 안 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원형은 명사 남성 복수입니다. 헐벗다는 거는. 헐벗은 산이란 말은 세피입니다. 세피. 샤파에서 연결됐습니다. 벗기다. 밝아 벗기다. 그렇죠? 헐벗다는 것은. 밝아 벗겨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뭐가요? 방어할 것이. 관련 근거가. 이유가. 상대방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환희, 기쁨, 그런 것에서 이제 벌거, 벗은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성이에요. 누군가는 기뻐하고, 왜요? 내가 안 되면 어둠의 권세는 기뻐하겠죠. 또 회개를 시키는 편에서 보면 기뻐하겠죠. 그렇죠. 영적인 거니까.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회개하고 다소간의 고단하더라도 7년 대환란을 거쳐서 666표 받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서 밤 미드발 데레크바트 광야 가운데 방향, 그죠? 광야에 있는 불어오는 불어온다, 그죠? 광야에서 불어온다. 그러니까 광야는 나무도 숲도 풀도 하나도 없으니까 막아줘요? 못 막아줘요? 못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이제. 광야는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죠? 사랑은 광야는 이제 만나랑 연결이 되어져서 굉장히 귀중해요. 이것이 광야가. 에? 그래서 인생 광야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나의 생명을 막아줄 수가 없어. 예수님에는. 사탄의 바람은 계속 불어요? 안 불어요? 불어요.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지. 너 목사가 구원해줬네?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는 의사로서 처방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의 예방주사로 뭐를 처방해주지만 그 믿음의 예방주사를 권면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했을 때 면역성이 생겨져요. 무슨 면역성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면역성.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괜찮을 거야라고 거짓 선지자의 속성들처럼 괜찮다고 가는 그분들에게 시대적으로 계시록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 넓다, 광대하다, 독립시켜주다, 해방시켜주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 인격적으로 다 독립을 시켜서 마귀로부터 독립을 시켜서 마귀를 호령하고 그죠? 지도자로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아시고
사무친 먹먹한 가정. 예수님이 지금 망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사무쳐요. 안 되는 가정을 보면서 얼마나 사무쳐요. 그죠? 벌건 노을이 되고 하루가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결론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벌건 불구덩인 지옥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꼭 깨닫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진짜 내 문제는 무엇인가를 한번 하나님 앞에 외쳐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다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